안녕하세요.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우선 재고용 의무사건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 사건 번호는 2016-13437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.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. 이 사건은 그 사건명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사건명이었고요. 원고는 이제 노동자, 그러니까 상고인이 노동자고, 피고는 은광복지재단입니다. 그 이제 재단에 소속되었던 이 원고가 해고되었다가 재고용을 해달라고 해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.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. 적용 법령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해고 제한. 그래서 사용자는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25조에는 24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해고된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게 의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이런 그 노동 사건은 민사 사건과 약간 다릅니다. 민사 사건보다는 이게 적용 법령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사적 자치보다는 강행 법규가 있는 그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결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25조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그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.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. 이 원고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생활부 업무 담당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원고가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이 복지재단이 10년 12월, 그러니까 그해 12월, 그 다음에 7월, 8월, 9월 연달아 사무행정 담당을 채용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그 10월부터 11월, 그 다음에 그 12년 2월, 3년 이내에 계속 생활부 업무 담당을 또 채용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까 재고용 의무에 있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을 뽑을 때는 우선 재고용 하라고 했는데 같은 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계속 쭉쭉 뽑아온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복지재단은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나 의사 확인을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주소나 연락처도 변경된 바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원고는 2012년 3월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이후에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3월하고 2013년 3월 사이에 재고용 희망 의사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. 그래서 원심은 이제 재고용 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의사 표시를 한 최초 고용인 2014년 4월 이때가 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. 이제 문제는 뭐냐? 그럼 의무 발생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. 아까 말했잖아요. 이제 여기는 그 원고가 나 다시 채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그날 그 이후에 첫 번째 고용이 있던 그날을 재고용 의무의 발생 시기라고 본 거죠. 대법원은 이거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.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해고한 후에 두 명째 채용한 2011년 11월 1일 그 무렵에는 재고용 의무가 발생했다. 그러니까 아까 사실관계를 보면 사무행정 담당을 채용할 때 뭐 그때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똑같은 업무를 했던 생활 업무 담당을 뽑았던 그때 2011년 11월 이후 두 번째 때는 재고용이 발생했다. 그러니까 원고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재고용이 자연스러워 발생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심은 원고가 재고용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의무가 발생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 의사를 밝힌 것과 상관없이 두 번째, 적어도 두 번째 채용하게 된 때, 그때는 재고용이 발생했다.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임금상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. 결국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재고용의 발생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약 한 여기 지금 한 1년 이상의 그 기간이 의무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더 앞당겨진 거죠. 따라서 그 앞당겨진 기간 동안에 그 임금상각의 손해배상을 이제 피고가 해야 되는 겁니다. 물론 이때 이제 피고가 그 이제 줘야 될 돈은 임금 상당이고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원고가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
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공제하게 돼 있거든요. 어쨌든 중간 수입은 모두 공제하게 됩니다. 이 예,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에는 재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이냐를 이제 다루는 판결이고요. 그 이후부터는 급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합니다. 이 재고의 의무는 이제 경영상 필요에서 해고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에서 해고된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회사가 그런 제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판례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